이 자리에 잠시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투쟁을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같이 소풍 가고 싶고 영화도 정말 한 편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좌파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며칠째 집에 못 갔습니다. 잠도 국회에서 잤습니다. 가족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금까지 힘겹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회민주주의의 테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치를 가져와서 문을 부수고 빠루로 떼어 부수려고 해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폄훼하던 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 의회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도대체 팩스 사모임, 그들에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의원을 두 번이나 불법적으로 바꿔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거법 개혁, 그들이 말하는 공수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의원을 불법적으로, 그것도 팩스로 사보임 시켰습니다. 이런 불법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팩스 사보임에 이어서 법안은 어떻게 제출했느냐?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전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전자 법안 등록 원천 무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국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저지했더니 이제 도둑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고지도 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둑회의해서 안건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원천 무효 불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겠죠? 뭐 심상정 의원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선거법 보니까요,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내가 지금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몰랑 선거법.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 선거법, 그런데요, 더 웃긴 게요, 선거법은 우리 국민들끼리 정말 중요한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안 하고요,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0석일 때도, 우리 세력이
185석일 때도 선거법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들의 발상, 그것이 바로 역시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된다고 정상적으로 막았더니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18명이나 고발했습니다. 제가 고발당한 의원님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당연히 고발했고요. 제가 수개예요, 수개. 제가 한 명씩 부르겠습니다. 강효삼 의원, 이만희 의원, 민경욱 의원, 장재원 의원, 정진석 의원, 정유섭 의원, 윤상현 의원, 이주영 의원, 김태우 의원, 김학영 의원, 이장우 의원, 최현희 의원, 정태욱 의원, 이은재 의원, 곽상도 의원, 김명현 의원, 송원석 의원, 이 18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히 불법에 싸운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지킨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18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 114명. 여러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학 공식처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 세력들이 이 선거제에 의하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금만 선거가 잘못되면 개헌 확보선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처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들이 불법적으로 접수한 공수처 법안을 읽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칼입니다. 한마디로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공수처 말은 좋습니다. 깨끗한 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그들이 공수처를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공수처에 몸을 맬까요? 공수처 없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점, 그들의 부패와 비리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꽁꽁 죽여왔던 블랙리스트도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수처로 칼을 마음대로 흔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그리고 경찰, 국회의원까지 그들의 소나기에 지고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그들의 권력 보험입니다. 그들의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적당히 견제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 법안은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변 출신으로 채워진 공수처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명령하면 수사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이제 드디어 GDP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경제 망쳤죠? 그동안 늘 전임 정권 탓했죠? 이제는 글로벌 경기 탓합니다. 아니죠. 전임 정권도 아니고 글로벌 경기 탓도 아니고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는 무능!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왕따 외교입니다, 왕따 외교! 아시죠? 외교, 경제 무능, 이제 그들은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내년에는요, 북한 한번 가도 아마 효과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함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힘이 좀 모자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도 안 되는 우회 쿠데타, 우회 폭거, 패스트트랙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좌파 독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타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건국 세력을 모두 부정하는 그들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올 곳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의회를 지키는 것부터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